이렇게 하는 거야.
올라왔어. 저 위에 올라가고 있어 지금. 여기 왔다. 여기 와라.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어 지금. 아, 끝까지 다 왔다고? 아, 아까 그 차 썬팅된 거 보고 올라갔어. 벌써 끝까지 다 가있대 엄마. 현재 엄마 끝까지 가있대 엄마. 어디? 뭔 소리야? 어디 끝까지 가 있다고? 신나서니 오셨나 보네. 아닌데 어디 끝까지 가 있어? 네? 아니 여기가 끝인데 어디 나보다도 늦게 왔는데 여 끝인데 여기가. 어, 엉뚱한 데가 모양이네. 아, 여기가 끝이야, 여기가. 응? 뭐, 어디로 갔길래 와 있다 그래? 응? 응? 재밌지? 이출을 나왔어요. 여기 무장에서 푸신도 없어. 어, 여기 다 무장에서 끝이야. 어, 가세요. 어, 엄마 어딘데? 아니야, 우리 무장에서 끝했어. 아, 이거 내려갈 거야, 우리. 아니, 어디에 와 있길래? 어, 올라오고 있어. 어? 내려가, 다시. 어, 이쪽으로 올라오라 그래. 올라, 중간에 만나게. 아, 어차피 내려가야 돼. 어, 내려가. 유모차 끌고 못 가잖아. 어, 내려가. 네. 유모차 끌고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. 어, 네, 그래서 그랬지. 여기까지밖에는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굳이 이, 유모차를 끌고 그것도 애를 저 뭐야, 두 명이나 데리고. 야, 그래서 아이고, 저 힘들어서 못 갈 텐데 해도 가더라고. 애 아빠들은 대단해요. 아니 어딘데 끝이라고 벗어 왔다 그래. 안 보이길래. 저 끝이야, 저기 끝이. 그래, 네. 근데 태나이가 그 보금을 올라온다 그래서 나는 또 저쪽인 줄 알고 또 계속 돈을 나가고 있었지. 이렇게 소통이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우? 응? 어디서 먹을 수 있어? 아니 안 먹어. 안 먹는 거야? 응. 그래? 한 포기 뽑아다가 할머니가 심었네. 먹게? 아 싫어. 이래서 못 키워. 그거? 다섯 개 키워야겠다.
습도가 아, 되게 중요해요. 습도가 중요해요. 우리 집에 아파트 있어. 안 비싸. 오늘 날씨 덥다. 더워. 거기 앉아서 쉬었다가. 은성이 쪽으로 해봐. 돌려. 두 개가 빼딱해. 아이고 졸리다. 자고 있네. 아니, 잠 잘 자네. 자고 있어. 잠들. 이쪽으로 둘레길로 가도 좋아. 여기 어디 있는지 고양이 먹겠지. 아니야? 얘는 고양이는 먹는 거 아니야? 어? 잘 자네. 날씨 오늘 따뜻해서. 아이고 뭐 모를 수도 있지, 모를 수도 있지 그거를. 배추도사 모르고. 그래 강요를 하지 마시오. 응? 가. 아빠 내가 나오는 나 나오는. 안 나와. 잘라줘. 편집해줘. 나 초상권 있어. 다 잘라 그냥. 아빠한테 초상권 침해할 거야. 침해 신고할 거야. 나는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하면 끝이야. 응? 공공의 유익. 시킨 사람 시켜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. 초상권 침해. 소송을 해. 그럼 내가 받아줄게. 응. 나 모든 걸 다 받아줄 수 있어. 응. 엄마도 보내겠어.
탄탄하네. 그냥 없어. 어디 봐. 양쪽 팔은 안 좋다. 아빠가 더 굵어. 팔은 아빠가 훨씬 굵어. 뭐 했어? 뭐 무슨 짓을 한 거야? 그냥 태훈이보다 팔이 더 굵어. 그럼 이렇게 뭐 딱 만져 봐봐. 팔통 철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. 태훈이가 철봉 좀 해봐. 엄마는 느끼겠으니까. 나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. 아빠 철봉 됐어. 된다니까. 옷이 대박이네. 완전 새 옷인 거 있지. 여기가 소나무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데야. 여기 소나무 숲. 여기가 소나무 숲, 여기. 저녁에 저기 조 부족장에서 세연 접시랑 매운탕을 사다가 먹을까? 나 나간다니까. 너 말고. 맘대로 하셔. 나는 그걸로. 땡. 자, 여기서 시화전 해도 되겠어요, 뭐. 여기다 쭉 걸어 놓으면은. 여기저거리지. 아니, 안 걸어. 아, 여기 시화전 해도 되지. 벽에다 거는 거. 아, 여기다 걸면 되지. 벽에다가 쭉 걸면은. 됐다. 어. 근데 양산 보충해. 아이, 그 필요 없어. 사랑을 받아야죠, 뭐. 그 필요 없어. 그 고리를 걸면 돼. 어. 아니, 근데 고리는 안 되겠다, 이거는. 굵어서. 돼. 이게 굵잖아, 이게. 굵어도 돼. 이게 걸려, 이거. 얼마든지 걸려. 고리가 되게 굵은 거야, 이거. 어, 여기서 진짜 그 한번 시화전 하면 딱 좋겠네. 아이, 딱 좋지. 가까이 볼 수 있으니까, 사람들이. 응. 뭐야? 뒤로 와, 뒤로, 뒤로. 좀 약간 작은 얘기 됐으면 이거 봐야 돼. 유성이한테 딱 맞는 거야. 아, 진짜 여기 시화전 하면 끝내주겠다. 응? 그리고 저 뭐 신앙송에는 거기서 하면 되고. 응? 우리끼리 하는 거 그치? 기분을 잡고 싶다. 네? 안 되겠다.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뭐를? 아니야. 아, 우리 여행을 못 갔네. 응? 여행을 못 갔어. 지금 국내 여행하고 있잖아. 칼산 국내 여행 추천지. 이 잠깐 입고 있을 때 아빠 아빠가 이거 옷 입고 아빠 아빠는 날마다 아빠 국 응. 국내 여행을 날마다 하고 있잖아. 많이 안 돼. 응? 인생 자체가 여행이야. 집에 있는 것도 인생 여행이지. 헛소리가 아니라 철학이지, 철학. 까치한테 이렇게 많이 보내죠? 지갑들이 늘었나봐. 어, 늘었지, 당연히. 아니, 어제 누나는 지갑들도 까치가 많아.